2017년 5월 온드라스 산페드로 술라의 한 교도소입니다. 금발의 여성이 한 재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수용실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난 뒤 수용실을 나선 그녀.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. 그러던 그때. 잠깐. 동작 그만. 이 사람 당장 체포해! 응? 면회 온 사람 왜 체포해요? 면회를 온 금발 여성의 정체는 알고 보니 온드라스 지역 갱단의 두목 프란시스코 아구에타. 그는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015년부터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였습니다. 면회 간 사람이라면서요? 재소자가 아니라. 자,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립니다. 온드라스 교도소는 감옥 안에서도 면회가 가능한데요. 두목 아구에타는 면회 온 여성, 그러니까 한패였던 거죠. 그 여성에게 신분증과 여장에 필요한 물건을 건네받은 뒤 금발 웨이브 가발에 여성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핑크색 매니큐어까지 칠한 뒤 완벽하게 여장을 하고 아주 앙큼한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. 아, 정말 어설프다. 너무 어설프다 저거. 아니 너무 본인이잖아요 저거. 누가 봐도 남자, 완전 남자죠. 거기에다 하이힐을 신고 뒤뚱뒤뚱 걷자 교도관들이 딱 수상하게 본 것이죠.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. 교도관이 이름을 묻자. 전 면회객인데 무슨 일이시죠? 남자 목소리로요? 네. 음성변조 안 했어요? 안 했어요. 헐. 이후 이 사건은 여장남자 교도소 탈출 시도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. 앙큼한 여장남자 탈옥범.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? 두목 아구에타는 형량도 추가됩니다. 추가죠. 그리고 온두라스에서도 가장 삼엄하기로 소문난 산타바바라의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. 아유, 이제는 뭐 탈출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게 됐네요. 그렇죠. 영화 같은 탈옥을 꿈꾼 범죄자들, 현실에선 응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.